저희가 사전에 흑역사를 지워드릴까 제작진이 묻는데 이게 비밀이라고 현장에서만 얘기를 하겠다. 어떤 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내가 좀 건방졌었지. 아, 선배들한테. 실제로는 이제 선생님이 건방지셨다. 옛날에 다 저 3사 전속 제도였잖아요. 그 연기자들이. 그때 이제 쭉 둘러앉아서 회식을 하면은 난 혼자 이렇게 말없이 연기까지 술 마시다가 이렇게 좀 올라오면은 배고픈 쪽 테이블 있고 좀 윤기 나는 테이블이 있어요. 윤기 나는 테이블? 나는 주로 축구 배고픈 쪽에 앉았어. 내가 윤기는 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잔 먹다가 윤기 나는 쪽을 보면서 너 수은재 저거 저밖에 몰라. 어머! 선배님이라고. 어머! 실명을 안취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거 봐. 주연이 고함배겨. 주연이 고함배겨 일러. 흑역사예요, 흑역사. 너무 위험을 하잖아. 얘는 프로에 맞지가 않아요. 이건 저희가 선달 수가 없어요. 이건 조용해졌어요. 얘는 프로에 맞지가 않아요. 저희가 선달 수 없는 흑역사예요. 왜? 그러니까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쌤께서 좀 그 내 기억 속에 있는 내가 좀 취기가 올라서 그랬지만 내 좀 스스로 좀 너무 정말 건방졌던 그렇지. 아, 그 기억을 좀 지워달라. 선배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안 그러셨잖아요. 안 그랬죠. 그럼 됐어요. 예.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지워드리는 게 아, 지워드려요? 이거 저희 아무 때나 안 써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순재형한테 한마디 하시면 제가 지워드릴게요. 영상편지, 영상편지. 순재형님, 이걸로 이제 형님하고 나하고의 그 흑역사? 예. 네. 흑역사. 지우시고, 아, 이번에 공연 내가 보러 뵈러 갈게요.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잘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대급으로 리얼한 흑역사. 네, 좋았습니다. 이래서 비밀이셨구나. 예. 예. 정말 실수로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리얼한. 네. 너무 리얼한.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네. 자, 오늘 눈이 부시게 특집을 함께 했는데, 뭐 앞으로의 계획도 좀 여쭤볼까요? 네. 선생님부터. 이제 저희 때 되면은 이제 앞으로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다. 욕심이 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진짜 공부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단하신 선생님도 몸개그 하시는데 네. 네. 진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진짜 네. 그런 몸살이지 마세요. 네. 네. 뭐 뒤집히고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스키레나이드 이거 이후에 안 낯가리는 날. 이야, 명작도 많았네요. 뮤지컬 배너라는. 어이, 배너. 캐스팅 발표가 된 상태라서. 어우,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 많으시네. 예. 저는 지금처럼 그냥 재밌게 네, 즐기면서 하루하루 아, 네,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제 계획이고요. 제가 부탁했는데 오늘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요. 무서워요. 아니야, 오늘 녹화. 오늘 녹화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네, 모델팅으로가 되고 싶은데 연기를 좀 많이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